안녕하세요. 오늘은 풀내음과 물소리가 머무는 자연 속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사계절의 풍경을 누리는 힐링 공간 포시즌 어데이를 소개합니다. 주차장 정보입니다. 주차 공간은 넓은 편이지만 계곡 시즌인 여름의 주말에는 주차장이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하고 카페를 들어서자마자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포토존이 나왔습니다. 포토존 옆으로는 카페 앞마당이 있었는데요. 넓은 잔디 정원 위에 파라솔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건물 주변으로 텃밭과 연못이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식사 후에 다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시간 보내기에 좋았습니다. 계곡이 보이는 자리와 내려가는 길은 잠시 후에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 내부와 메뉴, 가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일에 방문했는데도 1층에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오전 11시 이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층 테라스의 유리창 덕분에 실내에서도 야외 정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는 줄과 브런치를 주문하는 줄이 다르기 때문에 주문할 때 참고하세요. 브런치는 18,900원부터 22,900원까지이며 샐러드바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 1메뉴 주문 시에만 샐러드바가 이용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은 6,000원만 지불하면 메뉴 주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직원이 직접 배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음료는 5,900원에서 7,000원 사이이며 브런치를 주문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1,000원을 할인해줍니다. 그 외에 뽀로로 음료, 콜라, 사이다, 병맥주를 판매합니다. 2층은 1층 출입문 옆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갈 수 있는데요. 2층 공간은 다소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2층에서는 정원을 내려다 볼 수 있었고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우거진 나무들과 정원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카페 정원 옆에 바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계곡은 주차장 쪽 카페 입구에서 내려갈 수 있으며 정원 안에서 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계곡을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기분 좋아지지만 물이 얕고 맑아서 발을 담그며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음식 취식이 불가능하며 돗자리 등 캠핑용품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페 뒤편에는 수영장과 모래놀이터가 있었는데요. 모래놀이 도구와 물놀이 도구가 비치되어 있어서 장난감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하신 분들은 갈아입을 수 있는 여벌옷과 수건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별도의 탈의실은 없고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수도관은 있습니다. 정원 안쪽 곳곳에도 테이블들이 있는데 계곡이 보이진 않지만 숲속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북한산자락 맑은 계곡과 자연을 품은 브런치 카페 포시즌 어데이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